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런입니다. 민트런과 함께하는 30일 달리기 프로젝트 첫 번째 날, 첫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한다고 영상을 올리고 생각을 했어요. 한몇분 정도 동참을 해주실까? 제 예상은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대댓글을 못 달고 있어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좀 대신해 드립니다. 일단 뜨거운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고맙게도 후원해주신 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달리겠다, 30일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달리고 하겠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 댓글들을 전부 다 스크린샷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지워도 다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왕 이렇게 된거 마지막 날까지 한번 열심히 달리고 운동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달리기 하시기 전에 먼저 오늘의 미션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달리기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루틴이라고 하면 어떤 뭔가를 활동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하기 전에 항상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양치질을 하고요. 두 번째 발을 씻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을 마사지합니다. 물론 그것 이외에도 몇 가지 더 루틴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잘 빠뜨리지 않는 루틴 이세 가지인 것 같아요. 자, 이미 이런 루틴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그런 게 전혀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오늘 한번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막 거창하고 뭐 특별하고 그런 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만의 작은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이 전혀 몰라도 되고요. 루틴이라는 건 일종의 그냥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딱 시작하고 반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거 루틴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습관화 시키게 되면요. 나중에는 이 루틴을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그 다음 행동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달리기 루틴을 만드시면 이 루틴을 하면 몸이 아, 이제 달리기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리기를 하러 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미션은요. 여러분들만의 달리기 루틴을 만드는 거.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신 루틴이 만약 공개가 가능하시다면, 이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의 루틴을 얘기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그 루틴을 보시고 좀 참고하셔가지고, 또 자신의 루틴을 좀더 발전시키거나, 또 굉장히 좋은 루틴이 있으면은 그걸 자기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루틴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평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 하시던 그 방식 그대로 달리기를 쭉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0분 달리기 도전하시거나 아니면 30분 달리기에 도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민트런.com에 가보시면, 30일 달리기 프로젝트라는 그 버튼이 있고요. 그쪽 들어가시면, 플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래쪽에다가 링크는 달아드릴게요. 제가, 어젠가, 네, 이 30일 달리기 프로젝트 한다라고 발표했을 때 홈페이지를 급조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랜이 잘안 보이시거나 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제가 좀잘 보이게 텍스트로 수정을 했고 살짝 수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들어가셔서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 20분 달리기 도전, 30분 달리기 도전을 제가 플랜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20분 달리기 도전, 30분 달리기 도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터벌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바로 한 1분, 2분 전에 그 영상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들으시면서 달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는 뭐 타임투런이나 이런 것들 할때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말이 많은 스타일인데, 지금 그 매일매일 달리기 하는 20분 달리기 도전, 30분 달리기 도전에 코멘트까지 다 녹음하기에는 시간이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냥, 시간 안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달리실 때 지루하지 않도록 음악을 넣는 정도까지는
이제 우선 작업을 해서 올려놨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력이 되는 때까지는 계속해서 인터뷰 영상들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전 달리기 처음 도전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들으시면서 달리기 하시면 조금은 덜 지루하게 그리고 인터벌 타임을 정확하게 지켜서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들으면서 달리기가 싫다면 스마트폰에서 인터벌 타이머라고 그 스토어 가셔가지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그런 앱들이 나올 겁니다. 그 앱들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플랜의 시간을 세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욜로를 추천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앱인데 굉장히 세팅이 편하니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라면 욜로를 사용해서 인터벌 해보시고요. 안드로이드는 안타깝게 아직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앱을 서치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 인터벌 영상을 며칠만 공개하고 이제 내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중간에 이제 한 10일 뒤에 이 1주, 2주 뒤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동안은 영상을 공개를 해둘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갑자기 비공개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달리기 미루지 마시고 제가 영상을 업로드한 날그 플랜 그대로 꼭 바로바로 그날 바로바로 달리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날이라 그런지 첫 번째 영상에서는 뭐 그렇게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 분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셨습니다. 탑심리 김사장이란 분께서 저한테 일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구체적인 일지 사용 방법은 얘기 드리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이건 제가 별도의 영상이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얘기 드려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늘 달리기나 운동하시고 나면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일지처럼 글을, 댓글을 다시게 될 거니까 오늘 이제 그 요령을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릴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달리기 일지를 쓰실 때는 달리기 한 날짜, 뭐 요일, 그 다음에 그 달리기 한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 평균 페이스, 달리기를 시작한 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 같은 것들 씁니다. 그리고 빠뜨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날씨, 기온, 습도, 뭐 이런 것들도 쓰면 좋고요. 또한 가지 풍속 같은 것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이나 일기예보에서 체크 가능하시다면 그런 것들도 써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란 장소를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그 이외에도 메모 같은 것도 쓰시는데 이 메모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다른 정보들은 여러분들 웬만한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아니면 앱을 사용하시면 기록이 따로 남을 거니까 그걸 보고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이 달리기에 대한 메모입니다. 이때 쓰셔야 될걸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신 달리기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성과를 냈다든지 뭐 부정적인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부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들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쓰시는 겁니다. Why?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달리기 했는데 이상하게 무릎 쪽에 좀 무릎에 부상이 있는 것 같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혹은 뭐 종아리가 좀 당긴다. 혹은 한쪽 다리만 조금 아프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은요. 여러분 일지 쓸때 오늘은 무릎이 좀 아프다. 이렇게 쓰시고 그냥 땡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써보시는 거예요. 부상을 당했다면 부상을 내가 왜 당했을까에 대해서 써보시는 겁니다. 물론요, 틀려도 됩니다. 아마 100% 맞지는 않을 거예요. 다 틀린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왜 이걸 쓰라고 하냐면요. 중요한 건그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도 해보실 수 있고, 뭐 혹은 저같이 유튜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왜 그럴까? 왜 이쪽이 아플까? 왜 전에는 괜찮은데 오늘은 이렇게 아플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신 분들은요, 차후에 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책을 읽으시다든지 유튜브 영상을 보신다든지 혹은 다른 분과 대화를 하실 때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이 경험하셨던 그런 기억들을 좀더더 뚜렷하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영상, 글, 뭐 책이라든지 대화 이런 것들을 하실 때좀더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머리로만 생각하신 분들은 기억도 거의 나지 않고, 또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부상당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은 좀더 생각을 깊게 하실 수 있고, 좀더 나중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지는요, 그날 달리기에 어떤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혹은 이제 정보죠. 정보만 딱 쓰는 게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나름 써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글로 써보셔야 됩니다. 글로 쓴다는 거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어떤 방법을 갖다가 터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쓰시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부상당했을 때 병원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의사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어떻게 하다 다쳤냐? 물어보는데, 그냥 무릎 아파서 간 사람은 갑자기 대답을 못 해요. 내가, 그때 뭐 때문에 이게 아팠었지? 대답을 못하니까 엉뚱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지를 쓰면서 이걸 생각하고 글로 쓰는 어떤 경험을 하신다면, 예, 나중에 병원 가셔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거고요. 그냥 병원 가실 때그 일지 들고 가세요. 종이든 뭐든지 간에 들고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웃풋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그걸 아웃풋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이 겹겹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달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지를 쓰시는 거는요, 댓글로도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종이에도 따로 한번 써보시고, 아니면은 뭐 휴대폰 메모장이라든지 혹은 컴퓨터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이 영상의 댓글에다가는 그 일지를 써주실 때 아까 읽은 것처럼 뭐 기록이라든지 숫자 이런 거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공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쓰시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오늘 달리기의 어떤 소감이라 해야 될까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달리기 하시는 분들, 이제 오늘부터 30일 동안 달리기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주의하실 점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정말 느긋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루 정도 달리기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일정대로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날씨 때문일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몸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저 같은 게일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미래를 예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미래를 알면은 로또를 샀지, 달리기를 할. 아니지. 로또 걸려도 달리기는 해야겠네. 아무튼 뭐 그렇지 않겠어요? 달리기를 해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달리기를 하러 나가면 또 뭔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생기고, 예측하지 못한 부상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잘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뭐 제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내 계획대로 안 흘러간다든지, 남들은 댓글 보니까 매일매일 막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좀잘안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시거나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30일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중간에 계속 바뀌거나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30일 마지막 끝까지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 끝날까지 그래도 계속 가보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해야 될 운동이나 달리기를 못했다. 그러면은 오늘 빨리 주무세요. 최대한 빨리 주무세요. 내일 아침이라도 일어나서 배터리 잠고 할수 있게. 아니면은 적어도 잠들기 전에 한 1분, 2분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1분, 2분도 괜찮으니까 제자리에서 빠르게 제자리 뛰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쿼트라도 한 몇십 개 정도 하고 주무신다든지, 이렇게 뭔가 대응하실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첫 번째 영상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정말 30일 뒤 마지막 영상, 마지막 축하하는 영상에까지 빠뜨리지 않고 댓글을 꾸준하게 쓰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시다가 힘드실 때 그리고 뭐 궁금한 게 있으실 때 아, 정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게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명심하세요.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목표를 달성하시든 못하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30일 동안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트라이 하는 겁니다.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네,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 계획하신 대로 열심히 잘하시고 미션도 꼭 수행하시고 댓글로 여러분 달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바이바이.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